드라마가 이게 드라마 같지 않은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게 봤고요. 앞으로 간소철제 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이전까지 이제 우월적 위치에 있던 지상파가 이제 외부 진출한다는 점에서 많이 좀 의아하시고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, 지금까지 왔던 웹드라마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미스터리한 진행도 있고 약간 무겁지만 주제의식도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 봤습니다. 지금부터 연쇄살인이야. 뭐 하는가? 어서 책을 받치려도 홍길동장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나같이 세상을 등진 이들이 위로를 얻기를 바래. 참 서생 주제에 그 칼로 지체를 지키겠느냐.